나한테 그런 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게 뭘 좋아하냐고 누군가 물어준다면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친절한 사람이요. 저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툭하면 누군가를 좋아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기간엔 내내 가라앉아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내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꺼이 기필코 좋아해버린다. 내시경실 베드에 누울 때 긴장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를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좋아했다. 버스가 급정거해서 어어하며 몸이 떠밀려갈 때 재빨리 내 팔을 잡아당겨주던 남자를 나는 일주일 동안이나 좋아했다. 빗물과 눈물과 오줌범벅이 되어 로프에서 풀려났을 때 내게 다가와 담요를 둘러주던 구조대원을 나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 이상하고 뜨거운 여름에 대피소 한쪽에서 같이 훌라후프를 돌렸던 여자도 나는 좋아하게 된것 같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최은미입니다. 2008년에 데뷔를 해서 17년째 소설을 쓰고 있고요. 장편 소설 2편, 그리고 중편 소설 1편, 그리고 3권의 단편 소설집을 냈습니다. 제가 2020년 가을에 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여성 인물들을 다룬 단편 소설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단편 소설을 확장해서 장편으로 좀쓴게 마주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저한테 왔던 가장 큰 감정이 외로움하고 두려움이었어요. 이 시기에 더 분리되어 버린 타인들도 있었고, 또더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타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외로움하고 두려움 속에서 나 자신과 또 그런 타인들한테 어떻게 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갖고 쓰게 된 작품입니다. 사과가 갖고 있는 좀 고전적인 상징들이 있지만 저는 이 작품에서 사과가 어떤 특정한 의미로 수렴되기를 바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과가 굉장히 좀 친숙하고 흔한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움의 정서랑 좀더 닿아 있고, 그래서 사과, 다른 과일보다 사과에 더 애정이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그 후유증이라는 게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후유증에 되게 오래 잠겨 있고 싶고 가능한 좀안 빠져나오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의 미열 같은 그런 기간마저도 다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큰 허탈감이 오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 허탈감을 좀 몰아낼 수 있는 건 다른 새로운 소설을 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을 내거나 북토크에서 독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을 받거나 다 기쁜 순간들이었지만 돌아보며 가장 설레고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송고 직후에 편집자한테 PDF 회신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이 책으로 나올 때보다 탈고 직후에 송고하고 그 단편 소설이 발표될 그 잡지 지면에 앉힌 교정 파일이 올 때, 그렇게 첫 회신을 받을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사실 15년 후에도 저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기꺼이 쓰면서 그렇게 편집자나 독자들한테 회신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네. 2020년에 아홉 번째 파도 일본어판이 나왔는데요. 저한테는 첫 번역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고 그 일본의 오야마다 히로코 작가와 줌으로 대담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줌으로 일본 독자분들도 만났었고요. 아홉 번째 파도가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강원도 동해안 소도시에 이제 불어닥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일본 독자분들이 이 소설 구상 동기나 어떤 취재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어요. 대담 당시에는 사실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한 주, 두 주 지나면서 너무도 가까이에서 일어난 너무도 큰 재난에 대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되게 그 후에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여운에 남는 그런 대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유년과 10대를 한국의 접경지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등단 초기부터 이 접경지 얘기를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소설의 배경으로만 잠깐씩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단편이나 장편에서 좀 본격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